맞아. 알지. 아, 다음 뮤비 뭘까? 그니까, 뮤비가 너무 재밌어서 다음 뮤비가 궁금해지. 와. 집안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아버지가 목사, 대신교 목사. 아.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 자랐어요. 언니가 막 10대 중반까지 마이클 잭슨을 모를 정도 심한 엄청 스트릭한 집이었구나. 개신교 엄격한 집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대요. 아, 의도했던 게 아니래. 의도한 게 아니라? 아, 알겠네. 근데 너무 귀여웠대. 진짜 너무 귀엽다. 이때가 10대 때예요, 그러면? 얼마나 얼매여 있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한번 경험까지 하고 싶어요.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러게요. 네, 이 동성애를 호기심이라고 이때는 생각을 했나 보네. 벗어나면 좀 알 것 같기도. 억압된 삶에서 갑자기 벗어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잖아. 근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거지. 멋있네. 궁금한 건 다 해봐야 되는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아는 거 같아. 이거 야영한 거였구나. 어? 이거 아. 이거 약간 좀 야한 노래예요? 이거 나 중학생 때 애들끼리 막 불렀었어? 아, 체육대회 때 이 노래를 테마송으로 개사해서 했었거든요. 난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불렀네, 여태까지. 아니, 어떻게 야한 가사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했지? 아, 근데 그런 가사를 너무나 이렇게 형통 튀는 멜로디에 되게 키치하게 표현해서 불편하게 안 들려. 어, 네, 맞아요. 아, 노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맞아. 그냥 귀엽다는 생각? 어. 부모님은 조금 말 때도 그렇고 어우, 긴 것만 나오면 좀 다 벗으셨네. 와, 노래 진짜 예쁘다. 너의 막대기를 녹여... 아니... 녹이신다는데? 아버지의 반응 너무 궁금하다. 아버지도 손절 안 당하셨겠지? 이거 가가 누나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와.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 표정이 너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버킷리스트 추가 캘리포니아 가기. 스눕독으로 태어나기. 아, 무드가 바뀌었다. 그러네요. 어우, 진짜 분위기 달라졌다. 갑자기 너무 힘든 삶이 살았나 봐. 첫 가사가 너무 많이 힘들었나 본데? 홈 파티인가? 아우. 야, 가슴에 못 붙이는 거 대체 하시네. 왜 불빛은 항상 저기서만 줘. 아, 내가 설마했어요. 좋다. 나 가사 좋아가지고 지금 빠져들고 있었는데. 어, 맞아. 알지. 아, 요즘. 불빛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아, 이 노래구나. 와. 아, 이게 가슴에 뜨거운 막 열정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너의 심장에 있는 걸 터뜨려. 용기를 내. 그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네. 아, 전국 때문에. 정글북이다. 정글북 모를 거야.
정글북 몰라요? 몰라요. 뭐 인디아나 존스요? 아 인디아나 존스다. 그렇네. 아빠한테 호랑이가 물어갔어. 근데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없어졌어. 아 표정이 진짜 엄청 크다. 아 아까 자기한테 못되게 하던 남자 호랑이가 물어갔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여. 가스랭킹 당하셨나? 아, 오. 아니, 이 노래는 알지. 이 노래도 들어본 것 같다. 아 뮤비가 되게 재밌다. 맞아. 그 전 뮤비들도 그렇고 되게 보기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보이니까 좋아. 연속들이 희망찬 노래다라는 건 좋아. 아 되게 자존감을 상승시킬 만한 노래를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힘내, 넌 짱이야,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건 래퍼? 제시 제이 엄청 좋아. 약간 클레오파트라 느낌. 뮤비마다 약간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좋아. 네, 좋은. 매력적이다. 진짜. 정신 놓고 보게 되네. 매력적이야. 와우. 가사도 많이 근데 성숙해졌어요. 아까 진짜 첫 곡 완전 그 막 적나라하게 막 됐던 그 첫 곡 들어보면 가사 고치고 싶어 할 만해. 다음 뮤비 뭘까? 그니까 뮤비가 너무 재밌어서 다음 뮤비가 궁금해져. 근데 노래도 좋아. 이런 자신감이 근데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팝 가수들 보면 여자 가수들 보면 꼭 이런 가사 하나씩 내던데. 맞아 맞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자존감. 나랑 헤어지면 못 만날 걸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이분 얘기를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서 계속 지켜보는 팬이 되면 이 사람 노래 계속 들을 것 같긴 해. 너무 희망적이었어. 이번에는 어떠한 그 마약 같은 그런 뮤비를 가져올까. 하늘을 나는 느낌을 주나?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진짜 너무 시원하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르는 노래가 너무 시원해. 놀이공원이구나. 기본적으로 화장을 다 색조를 엄청 세게 쓰시는. 약간 기자를 준비하는 건가? 완벽한 삶의 한 틀에 갇혀 있잖아. 연예인이란 직업, 유명인이라는 직업이 약간 그런 거니까. 아니 그런 거면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한 것도 진짜 의미가 있다. 가시. 당연히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정치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깊이 생각했어? 그래 막 누구는 막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광고도 안 끼고 근데 저분들도 사람이잖아. 쳇바퀴가 나오네. 다들 뭔가 획일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But I don't wanna fall down the rabbit hole. 자기가 생각하는 동화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관계니까. 순수로 이제 되새겨 보지만 빠지고 있는 고민 중이다. 고마워. 그래, 이렇다니까. 사람이 머리로 나는데 마음이 안 돼. 그치, 마음이 안 가. 힘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뭔가 즐거운 노래로 표현하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힘들었나 보다. 되게 뮤비로는 되게 투정 부리듯이 귀엽게 이렇게 하네요. 저는 뭔가 강한 사람 같아요. 되게 마음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고 자기 캐릭터가 되게 뚜렷한 것 같아. 매 노래마다 첫 가사가 되게 사람을 쫙 집중하게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로 녹여내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뮤비가 너무 재밌어. 약간 난 영영 너랑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뭐 나 자꾸 선을 그어놨지만 자꾸 넘어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